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4위 공개합니다. 바다에 떠오른 괴 생명체 정체.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. 아 뭐야? 아유 고래 죽은 거네. 고래라고요? 어, 되게 심하게 되게 부패 있는데요? 네. 어? 이 뭔데? 문어 다리? 도대체 뭐예요? 이게? 문어 다리 아니야? 2013년 7월 이란의 남서부 부시르주에 인접한 페르시아만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. 너무나도 괴이한 모습에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동 버전의 할리우드 영화 오프닝? 뭐야? 합성 아니야? 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해당 영상 속 괴 생명체는 이란 해상 보급선에서 근무하는 해양 요원 에마 데딘 피히카가 촬영한 것으로 조작이 아니었습니다.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굳이 뭘 저걸 조작을 하겠어요. 그리고 뭐 한두 군데 사진 찍힌 게 아니라 저기 선원도 찍었고 저 멀리서도 사진 찍은 거잖아요. 야, 이거는 뭐 목격자가 저기 너무 많이 있으니까. 목격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저거 다 뻥이에요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조작 불가죠. 발견 당시 사체 근처에 있던 해양 요원 피히카는 괴생물체의 곧장 접근해 정체를 파악해보려 했습니다. 약 10m 크기의 거대 괴생명체가 풍기는 정체불명의 극심한 악취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체만 촬영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는데요. 6년간 해상에서 근무하며 숱한 바다 경험이 있는 최고 책임자였던 피히카 역시 처음 보는 괴생명체의 당황, 괴생명체의 정체를 밝혀달라며 온라인 사이트에 이 사진을 제보했던 건데요. 이 사진을 본 캘리포니아 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소장 게리 그릭스는요.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고래 사체와 골격이 비슷해 보입니다. 라며 해당 사체를 고래로 추측했습니다. 하지만 염도가 높은 바다에서 저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? 지금까지 저런 형태의 고래의 사체가 발견된 적이 없지 않아? 라며 일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. 또한 일각에서는 선사시대 존재하던 거대한 도마뱀의 일종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등 괴 생명체의 정체는 밝히지 못하고 각종 추측만 난무했습니다. 선사시대 생물 아직 남아있을 데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된 의문의 사체.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요?